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파이코인 결제 할 수 있는 펜션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으로 한 20% 정도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이버에서 뭐 예약을 하셔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대 비용은 한 50% 정도 바베큐 하고요 추가 인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비용을 한 50% 정도 파이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등록을 파이 앱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순간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결제 펜션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주차장은 차 4대 정도 될 수 있고요 벽에다 한 2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요 위에 조금 올라가면요 요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부터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 뭐 30, 40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앞으로는 여기 공간에다 족구장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족구장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 족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펜션의 거리는 100m도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안에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은 봄 가을에는 여기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바베큐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들어가면 바베큐장이 따로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뭐 적은 인원 같으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오니까 비좁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근에다가 바베큐장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바베큐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폴딩도어로 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폴딩도어 또 제작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요 한 보름 안쪽에 여기다 바베큐장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7-8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쪽에다가 바베큐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이렇게 야산이 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바베큐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한 8분 기본 인원은 바베큐가 가능한데요 우리 펜션 뭐 20명 이상 오는 펜션이라서 단체 펜션이라서 20명 이상 오니까 좁더라고요.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이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에 보이는 곳은 화장실이고요 우측으로 바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는데 흙침대
흙심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에 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변기만 설치를 해서요. 샤워기는 뜯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흙침대가 있는 침실입니다. 자, 그러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밑에다가 이렇게 욕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샤워를 할수 있는 이렇게 계단 밑에다가 시설을 설치해 놓았고요. 그러고 여기가 1층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일단 소파가 있고요. 소파가 하나 있고, 간이 침대. 간이 이건 돌 침대입니다. 아, 흙, 돌. 이것도 흙 침대 같아요.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는 침대입니다. 자, 이쪽에 또 거실이, 아니야, 주방이 있고요. 이 주방은 사용을 안 합니다. 못하게 하고요. 2층에 주방이 있으니까 2층에서 주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온돌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넉넉히 주무실라면 두 분이 주무실 수 있고요. 뭐세 분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 옆에 딸린 방입니다. 자, 1층을 살펴보았고요. 2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거실은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은 한옥 문으로 주방하고 거실하고 연결되는 부위는 이렇게 한옥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계단이고요. 이쪽으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있어 갖고요. 설악산 뷰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서 설악산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 룸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이 주무실 수 있고요. 자, 요런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잠자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커튼을 치고 주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2층 현관입니다. 2층 현관인데요. 엄청 넓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 갖고요. 폴딩 도어를 닫으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 2층 주방이 있고요. 여기 식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바닥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요. 노래방 기계, 노래 찾는 책은 손님이 집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층 현관에서 안쪽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소파가 있고요. 저쪽에 소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보조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손님이 오시면 여기다 벽에다 붙여서 연결해서 쓰면 되고요. 자, 여기 테이블도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되고 해서요. 그리고 보조 의자도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안마 의자가 있고요. 일단 다락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에는 다락방에는 손님들이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구석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여기도 한 7, 8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층에서 밖을 바라보면, 자, 뒤쪽으로 바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네다섯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아동들은 보호자가 보호하에 오르내리시면 됩니다. 자, 거실에 현관, 2층 현관입니다. 자,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2층 현관도 엄청 넓습니다. 아, 그래서요, 여기서도 한 두세 분 정도 주무셔도 됩니다. 이불 깔고 주무시면 되니까, 항상 현관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주무시면 되고요. 자, 이 거실에도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우고 한 대여섯 분 주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층 또 다른 거실입니다. 자, 제가 자, 원래 집은 벽체가 있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제가 이쪽 부분은 중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실이 2층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보다도 뭐 세미나실이나 뭐 회의실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당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 계단에서 이렇게 2층 거실을 바라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요. 이렇게 또 간이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주무시면 되고요. 바닥에도 한 두세 번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이고요.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자, 2층 방에는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 밖으로 만든 테이블과 나무뿌리 의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창문에는 블라인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 있는 공간은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금지인데요, 우리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도 있다고 창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청소기나 뭐 실내 등 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요. 대충 이제 살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현관, 2층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현관이 있는데요. 아, 여기 나가서 담배들을 많이 피시더라고요. 여기도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하도 나가서 담배들을 피셔가지고 요 모퉁이에다가 재떨이를 하나 놓았습니다. 아, 여기는 1층에
벽난로가 올라왔어요. 연통이 올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나가서 담배 태우시면 요쪽에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 담배꽁초를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요.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스프링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좀 제가 미흡하지만 우리 펜션 내부와 A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메인넷이 이루어지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제가 100%의 파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이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요. 한 20% 정도의 파이 결제를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른 데서 이미 객실, 침실, 우리 펜션을 계약하신 분들은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추가 인원 1인당 2만원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바베큐 4인 기준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천원씩 추가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한 50% 정도 파이 결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은요. 펜션 비용은 주말에 65만원 받고 있고요. 8분 기준으로 65만원 받고 있고요. 평일은 한 55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인당 8명 기준에 1인당 2만원씩 추가되고요. 바베큐 비용 별도로 있고요. 자, 노래방 기계도 있고요. 노래방은 전화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노래 공명을 골라야 됩니다. 책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